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로 갈등의 해결에 대해서 배우려고 그래요. 갈등이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랑도 있죠. 부부 간에도 있고 부모 자녀 간에도 있고 친구 간에도 있고 갈등이 없는 분이 있다면 아마 공동묘지에 있는 돌아가신 분이나 갈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많은 관련되어 있는 이 갈등에 대해서 다루려고 그래요. 그럼 이 갈등이 왜 생길까요? 왜 생기는 것 같으세요? 자기가 살아서. 아유, 정답하셨어요. 맞아요. 자기가 살아서. 또? 저쪽이 살아서. 저쪽이 살아서. 맞아요. 가치관의 차이도 있고요. 이쪽 저쪽 다 살아서 하나님이 손 좀 보시느라고 아마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적은 답은요, 욕구의 차이, 또 가치관도 다르고 또 남녀 차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키셨다 말씀하셨죠. 예,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가 살아서. 그죠? 하나님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사시는 것을 원하시는데 내 안에 있는 나를, 자아를 죽이는 이 십자가의 훈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갈등을, 네. 맞아. 요나가 문제예요. 요나가. 그죠? 네. 갈등 해결에 이제 유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다섯 가지 정도 봤어요. 이쪽 세로축은 자기가 주장하는 거를 말한다면 이 가로축은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주장만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 주장형. 마치 이제 고릴라처럼 나야 나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양보형은 아유, 당신이 다 맞아요. 그래 맞아.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맞아요. 양보하는 그런 양보형이에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그냥 예를 들면 부부가 싸우고서 화가 나가지고 문 쾅 닫고 차 타고 나가버려요. 이건 회피형이에요. 회피형이 제일 악독해요. 왜냐하면 해보셨죠? 전 해봤어요. 상대방이 돌아올 때까지 뭐 어디 간 거야, 언제 올 거야, 그리고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둬서 별별 상상이 다 들고 막 너무 힘들어요. 그죠? 회피형 하지 말아야 돼요. 아이들도 leave me alone 하고 문 탁 닫으면 제일 얄밉죠. 요거 아무튼 갈등 해결할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회피형이고요. 그 다음엔 타협형이에요. 이거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많이 썼던 건데 요거 잘못하면 맴매 다섯 대야. 근데 이제 잘못했어요. 그러면 딱 와서 와봐. 몇 대 맞을까? 그럼 애가 한 대요. 그럼 좋아. 우리 세 대 맞자. 그래서 너도 공평하고 나도 공평하게 타협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상호 존중형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 이거고 너가 원하는 건 이거 이거고 하나님께서 뭐 가정 경제라면 우리 가정에 돈을 넉넉히 주시면 무엇부터 사면 좋을까? 해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 너도 100% 나도 100%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게 상호 존중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 이거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저에게 상담 오셨는데, 왜냐면 남편이 딱 오셔서 우리가 정 문제가 없어요. 다 우리 아내가 말씀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뭐 그래요. 근데 아내가 65살 넘으신 분이었는데 아유 싸우기 싫어서 그렇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 아마 그 황혼 이혼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경향이, 다 양보만 하니까 자기가 없고, 그리고 이 건강한 그 부부라는 것은 요즘엔 옛날에는 이렇게 딱 삼각형으로 가서 너도 마치고 나도 마치고 중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건강한 가정이란 이렇게 평행선처럼 가서 나도 하나님 안에 성장하고 너도 하나님 안에 성장해서 우리가 만날 때 만나고 또 헤어져서 자기 일할 때, 그러니까 헤어진다는 게 아니고 자기 분야에서 자기 일들을 하고 건강하게 성장, 그것이 건강한 것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성장, 너도 하나님의 성장,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성장하는 것인데, 이렇게 상호 존중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핵심적으로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또 에베소서 4장 25절은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네, 여기서 뭐예요? 참된 것을 말하라. 대면에서 말해라. 이거예요. 한쪽에서만 계속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감정은 에너지가 있어서 꾹꾹꾹꾹 누르면 언젠가는 팡 하고 터질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모양으로 터지는가는 이제 시간 문제인데, 성경적인 방법은 컨프런팅이에요. 대면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서도 보면 참된 것을 말하여, speaking truth, 말하라고 그랬고, 4장 25절에도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런데 한국 문화에 이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은근과 끈기를 배워왔잖아요. 우리는 정말 안 익숙해요. 어떻게든지 참고, 그냥 내가 참고 말지, 이런데, 그럴 때, 참고 말 때, 우리 안에 어떤, 우리, 특별히 이제 교회 이런 공동체에서도 이런 갈등의 길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때, 성경적인 방법으로 참된 것을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대면에서 얘기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수군수군하고, 당을 짓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녀요. 근데 왜, 우리가 왜 대면에서 얘기를 못할까요? 두려움. 두려움 때문에. 싸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내가 내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내가 이 말에서 나를 거절할까 봐 갖는 그런 두려움. 또 우리 공동체가 또 어떻게 잘못될까 갖는 그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대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공동체 리더가 있으면 그분이 좀 잘못한다 또는 내 의견과 좀 다르다 생각할 때는 충분히 기도하시고 가서 아무개 씨가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아이메시지 지난번에 배웠죠? 저는 이것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대면하는 것이 더 건강한 방법이에요. 제가 해봤어요. 저는 정말 누구에게 가서 이렇게 나쁜 소리, 싫은 소리 안 하고 자랐고, 그거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하려면 막 숨을 쉬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의 힘을 막 내야지 그거 할수 있는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인데, 해봤어요. 나랑 갈등이 있었던 사람하고 대면에서 얘기해 봤을 때 결과는요, 해보니까 한90% 이상은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만약에 내가 숨기고 이렇게 있었다면 그냥 피하고 안 만나고 이렇게 주변을 돌고 아웃사이드처럼 됐을 것 같은데, 만나서 얘기했을 때는 좋아졌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고요. 또저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네, 이거 십계명처럼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날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함께 사는 가족들 안에서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할 때, 대면에서 얘기할 때 아이메시지로 위협적이지 않게. 상대방이 이렇게 행하시면 저는 이것을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돼서 난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가 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2세 애들 엄청 잘하죠. 그래서 1세랑 2세랑 얘기하면 2세 애들 똑바로 자기 얘기들 하는데, 부모님들은 이렇게 속으로 꾹꾹 참고, 나이도 있지만 잘못하시고 저도 잘못하고 그래요. 그러면 대면하기.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네.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예. 그래서 마음의 분노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왜냐하면 긍휼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자라면서 받아왔던 상처가 있든지, 아니면 유전적인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그런 상습적으로 죄를 범해왔던 유전적인 죄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들에 대해서 아, 이 가정에서는 이런 유전적인 죄를 저어왔을 때 이런 방식을 해결했고 또 계속적으로 분을 내서 문제를 컨트롤하고 그것을 자기 자존심으로 삼고 상대방이 자기에게 이렇게 더 접근하는 것을 싫어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집안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려왔던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먼저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면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있어요. 우리 며느리들도 있고요. 또 우리 아들도 있고요. 또 다른 사역계에서 한 사람 있어요. 근데 대면해야 되는데 온유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문제를 그렇게밖에 풀 수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과 또 다른 얘기로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제 잘 웃고 친절하고 좋은 방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분노가 그 사람의 에너지의 근원이야. 뭐 얘기할 때마다 화를 내면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컨트롤하려고 하는 컨트롤 이슈가 있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자라면서부터 우리 DNA에 있는 나쁜 분노의 습관들 또 피해서도 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약간 더 많으면 공격적이고 싸우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거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돼. 대신 그 사람은 아직 못해. 그렇지만 불쌍하게 보면서 이것을 깨닫고 마음 아픈 사람이 먼저 대신 회개해 줄 때 주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길들이 열어지리라 믿어져요. 좀 더 나누고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대면해서 또는 갈등이 있어서 부정적인 감정에 따라올 때 이 기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개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무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없어졌어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아무개에게 흘러가게 해주세요. 아무개에게 꼭 흘러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반복함으로 낙심하지 말고요. 그렇게 할 때 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아버지를 의뢰하기 위한 디딤돌로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상황 가운데 나가서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를 발견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고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악을 악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자가 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때 갈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예요. 나도 고쳐지고 상대방도 고쳐지고 우리가 고쳐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나만 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용서치 않을 때 우울증도 생기고 원한과 부정도 생기고 부정하는 마음도 생기고 상처도 주게 되고 육신적 영적으로 패배하게 되고 외로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요 마음이 아직 내가 살아서 조금 하기 싫은 걔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요? 이런 마음 같기도 해요. 근데 용서했을 때 우리는 더 넓어져. 그릇이 찢어져가지고 이게 확 훨씬 넓어지고요. 치유되고 또 원한과 분노의 그런 해독제도 되고 환경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해도 그거 다 용납할 수 있고 그것이 불쌍히 여겨지게 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된 컨셉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에요. 대신 의지예요. 의지고요. 상대를 놔주는 것도 아니에요. 또 상대를 믿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고칠 것, 바뀔 것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상대가 사과할 것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대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에요. 나의 의지.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내가 해야 될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그 사람이 변하든 안 변하든 상관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니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놔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꽁 하고 붙들고 있던 거를 놔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 네. 네, 이제 쉽지 않아요. 맨날 맨날 보는 사람일수록 더 쉽지 않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언제까지 이래 막 그런데 그 인내, 사랑은 인내하는 것. 사랑은 이렇게 고통을 이렇게 짊어지는 것.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의 그릇을 넓히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죠. 이제 용서 보면 나만이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또 자유와 해방. 그 과정에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하나님, 나도 잘못했고 쟤도 잘못했죠. 그리고 내가 감당하고 있었던 상처와 이 악감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봐주세요. 하나님 다 가지세요. 다 가지세요. 상대방을 또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어떡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변화시켜요. 그죠? 그리고 영적 전쟁이 계속 있어요. 격동돼요. 야, 너 저번에 용서했다는데 또 쟤 또 오늘도 또 그런다. 그렇게 용서 진짜 한 거냐? 내 안에서 막 계속 물음이 올라와요. 그럴 때 믿음으로 나는 그 사람 용서하기로 작정했어. 용서했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거야. 그리고 70번씩 7번이라 내가 용서할 거야. 이거를 믿음으로 선택하고 이 영적 전쟁이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면 한 번에 딱 끝날이라고 되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과정이 필요해요.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할 때 옅어져. 감정이 옅어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부어지고 그리고 긍휼이 생기고 또 상대방도 변화될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되게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일방적인 것이에요. 상대가 어떻게 되든 말건 상관이 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니까요. 화해와 다른 거예요. 용서는 화해하고 달라요. 화해는 둘이 만나서 이렇게 화해하는 거지만 용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우리가 고차원적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보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네. 3장 8절 9절에 베드로전서 보시면 여기 축복의 단계가 있어요. 용서의 가장 큰 액션은 가장 큰 결과는 축복이에요. 용서합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합니다. 축복할 먹여져 버리는 거예요. 안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교훈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그러니까 첫 번째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특별히 그 상대방을 향하여 하는 그 악한 이블 토크예요. 나쁜 말, 비방하는 말, 원망하는 말 이런 것들을 계속 내뿜죠. 그러면 우리의 영적 칼렌더 이렇게 돼서 그 칼렌더에 너가 언제 이렇게 말했고 이게 다 기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이블 토크들이 계속 있게 되면 예전에 보면 그 구약 시대에는 문둥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가 문드러져도 자기도 알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도록 혀를 금어요. 혀에다 재갈을 먹여가지고 악한 말을 스톱 그치고 거짓말도 하지 마. 제가 이랬어라는 걸 조금 내 감정을 얹어가지고 더보태서 이런 나쁜 말을 얹어서 거짓말하지도 말고 악에서 떠나서 도리어 선을 행하라. 선물 주세요. 그리고 또 뭔가 액션이 들어가야 돼. 사랑의 액션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 상대방이 변할 것을 상대방이 나에게 다시 선물해 줄 것을 바라지 말고 마치 강에다 던지는 그 뭐 꽃잎처럼 해서 이 보상을 바라지 말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자꾸 주세요. 주세요. 그리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이 갈등 해결하는 법을 어려서부터 누구에게 배우셨나요?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다면 또 엄마로부터 배웠다면 또 아직도 변하지 않고 성경적인 방법을 변하지 않고 여기까지 있다면 고용력에서는 아직 어린아이겠죠?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넓히시고요. 크게 복식호흡하시면서
받아들이고 나 다 할 수 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이 갈등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